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신앙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신앙 유산을 조명해보는 순서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나가 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의 장민혁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광주 감리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이 영적 전쟁이 또 극심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는 교회인가요? 경기도 광주는 과거 여느 지역처럼 토속 신앙이 깊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덩쿵덩쿵 구슬한다는 의미의 덩쿵내라는 마을이 있을 정도로 샤머니즘적 요소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12년 개척돼 107년간 지역 복음화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광주 감리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광주시. 도시와 농촌의 성격이 공존하는 이 지역은 한때 서울 강남 지방과 성남, 하남까지 포함한 넓은 고을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곳에 107년 전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광주 군청 소재지가 남한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척이 되었는데 군청 소재지가 이사를 오면서 교회도 함께 광주로 이사를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정재 장로님이라는 그분의 가정에서 이제 기도처를 삼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1885년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를 시작으로 교육과 의료 중심의 복음을 전한 감리교는 서울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며 지방으로 그 지경을 넓혔고, 1912년 2월 남한산성에 살던 임정재 전도사의 자택에서 시작된 예배가 광주 감리교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나날이 부흥 성장하자 1922년 당시 원주 강릉 지역 책임자이던 모리스 선교사는 광주 지역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토지를 매입해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곳에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도 이제 학생 중심으로 교회 학교 중심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광주교회 분위기는 기도하는 데에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제단도 많이 나와서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선교회별로 기도원들도 같이 가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에 중점을 두며 1952년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의 교육을 위한 화신고등국민학교를, 1959년에는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에게 위로처가 되기도 했는데, 온 성도가 때마다 말씀 사경회와 심령 부흥회 등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100여 년 역사 속 무수한 역경들을 믿음과 기도로 이기며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만큼이나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들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파에 시달려도,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또 있어도 그 속에 기도가 깊은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의 영성, 오래된 교회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특히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해 새 성전 건축이 불가피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 봉헌이 있기까지 그 과정은 눈물과 기도의 연단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최종호 목사는 공사 현장에 뛰어들었고, 이 모습에 온 성도가 힘을 모아 자재들을 옮기고 벽돌을 쌓으며 땀과 눈물로 예배당을 세운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성도들 마음이 한결같이 늘 저를 격려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뭐 마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게 참 지금 그때 생각하면 제가 이게 참 뭉클한데 정말 성도들이 뭐 먼지 나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와서 같이 마음을 합해줬고요. 성전 건축 와중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위하고 마음을 합해주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성도들에게. 아, 우리 성도들이 100년의 역사만큼이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숙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광주 감리교회. 각 주일학교 부서별 담당 교육자를 통해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전하고 다양한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는 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사들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희가 오래된 것만큼 이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선조 때부터 지켜온 게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서 저희가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어른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지금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선교, 필리핀, 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런 곳에 선교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성탄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때 그런 때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지역에 나눔 행사를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선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 성도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온 광주 감리교회. 닥치는 어려움을 연단의 기회로 삼고 오직 믿음으로 일궈온 100여 년 복음의 밭, 그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광주 감리교회는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광주교회 지난 107년의 역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는 광주 감리교회 최종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려움도 온 성도가 하나 돼 극복해온 멋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인 만큼 사역하시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와보니까 기도하시는 깊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사역을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 2019년은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뜨겁게 라는 표어를 갖고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2020년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또 역사가 오래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제 가슴에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100년 전에도 부흥의 때가 왔지만 지금도 부흥의 때가 오리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 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함께 부흥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단순히 숫자가 많이 모이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부흥의 때를 준비하면서 저희 CTS도 함께 열심히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CTS 수도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강한 또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담임 목사님을 바탕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 돼서 영적인 승리를 이뤄내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또 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